백국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밥버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밥버거에 스팸이 들어간 스팸 밥버거. 광고 아니고 협찬 아닙니다. 딱 햄 하면은 스팸이라고 또 많이 생각하시고, 이제 밥버거에는 참치 마요, 김치 이런 것들이 등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재료 계량은 영상 더보기 버튼 아래 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밥, 참치, 스팸. 이거는 치킨 무인데요, 이거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치즈, 물기 뺀 김치, 묵은지면 더 맛있어요. 설탕이 없어서 대신 물엿으로 오늘 할게요. 깨, 마요네즈, 참기름, 후추, 김밥용 김. 오늘 재료 준비 끝! 밥에 깨 한 스푼, 참기름, 후추, 소금은 개인 취향껏. 왜냐면은 안에 들어갈 재료가 짭짜름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약간 밑간된 게 좋아서 소금 살짝 반꼬집 정도 넣었습니다. 밥이 고루 섞이도록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밥을 섞어주고요. 김치는 씻지 않고 물기만 최대한 빼줬어요.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도마 있다가도 꼭 칼로 잘라도 되는데, 그러면 도마에 물도 늘고 설거지거리도 더 많아지겠죠? 우리 집 김치는 너무 시다 하시면은 설탕 약간 넣어주세요. 약불에 참기름 살짝만 두르고요. 김치를 넣고 볶아주세요. 식용유로 볶아도 되긴 하는데 참기름으로 볶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물기 뺀 치킨무도 가위로 잘게 잘라주세요. 이번에 치킨무를 쓰는 게 참치마요에 피클이나 양파 다진 걸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아니면 단무지도 되게 넣기도 하는데, 저는 집에 치킨 시켜먹고 남은 치킨무가 있어서 한번 활용해봤고요. 이렇게 잘게 자르면 또 물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물이 나오거든요. 물기 꽉 짜주고요. 물기 뺀 참치도 한 캔 넣어주고. 아, 참치는 기름이구나. 네, 기름 쫙 빼줬고요. 마요네즈. 설탕이 없어서 물엿으로 대체할게요. 후추. 네,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재료 준비 끝! 오늘은 스팸통으로 만들 거니까 스팸통이 딱 감싸질 정도. 딱 보니까 딱 두 개 될 사이즈예요. 근데 끝에가 살짝 비어있는 게 예뻐가지고 한쪽을 살짝만 잘라줄게요. 이게 한 바퀴를 싸야 되니까 넓이를 보고 절반을 잘라줄게요. 딱 스팸통에 맞게 잘라줬습니다. 저는 오늘 340g짜리 사용할게요. 오늘은 이 캔이 중요하니까 캔을 이렇게 비틀면 안 돼요. 캔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유지되도록. 이제 이 통으로 썰어줄 거예요. 두께는 자신이 원하는 두께. 저는 한 0.78 정도 두께로 썰었습니다. 단면에 봤을 때 딱 스팸이 이쁘게 있도록. 여러분 다들 아시죠? 구우면은 좀 더 줄어들어요. 햄을 부어줍니다. 기름 안 두르고 약불에서 천천히 구울게요. 햄까지 노릇노릇 구워지면 재료 준비 끝! 먼저 잘 씻은 스팸통에 랩이나 비닐을 깔아주세요. 랩이 있으면 더 좋겠죠? 참기름이 밥에 충분히 있어가지고 비닐에 기름을 따로 두르지 않아도 돼요. 1층에 밥을 넣고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재료를 넣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순서대로. 저는 김치 먼저 넣고 그 다음 햄 하나 깔고 그 위에 참치마요, 위에 밥으로 한 번 더 덮어주고. 밥버거 너무 커졌는데 갑자기? 그리고 꽉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비닐을 조심조심 들어서
빼주는 거죠. 뺀 다음에 한 번 더 모양을 손으로 잘 잡아주면 더 이쁘게 되겠죠? 짠! 밥버거. 밥버거가 완성이 됐습니다. 1층에 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1층 밥을 좀 줄여봐야겠어요. 이 과정을 똑같이 계속 반복해주면 돼요. 밥 세 숟가락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슬라이스 치즈도 절반씩 해서 한 장 넣고, 그 다음에 참치마요, 햄 넣고, 김치 올리고, 밥은 하나, 둘. 여러분, 밥은 딱 세 숟가락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보니까. 꽉꽉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심히 빼주면은, 짠! 다음, 김을 깔고, 네, 잘 말아주는 거예요.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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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초간단 스팸 밥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먹방 영상은 따로 올라가니까요, 그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나는 김치 볶는 것도 귀찮다 하면은 볶은 김치 사시면 되고요. 참치마요도 막 뭐 이것저것 야채 들어가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참치에다가 그 타르타르 소스나 이런 거는 이제 피클이랑 다 다져가지고 마요 소스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넣고, 그 다음에 단맛 좋아하시면 설탕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햄은 그냥 굽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밥이랑 척척 싸서 이렇게 돌돌 말면은 이제 끝입니다. 뭐 여기에 제육 같은 거 넣어도 더 맛있겠지만 이렇게 오늘은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